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폐경이 되신 분이 생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여성의 생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여성의 생리량 과다, 생리불순, 생리통도는 과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밝혀진 과학적 근거는 없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아니다. 예방접종하고 주변에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폐경 완경 되신 분에서 생리열이 나와서 병원에 갔다는 분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이런 생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군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실제로 고령층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라는 것은 호르몬과 효소,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생리 과정을 많이 경험한, 즉 나이가 많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궁 내막에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출혈을 경험하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중년 여성 이상에서 자궁에 부정기 출혈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폐경 완경기 이후에도 출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생리통이 심했거나 생리량이 많았거나 부정출혈을 경험했던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더 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인데요. 혈관의 이완과 수축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효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트롬복산 등의 효소와 영향을 받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이것은 아스피린으로 차단이 가능한 것인데요. 아스피린 하니까 혈전이 생각나시죠? 즉,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작용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트롬복산의 형성에 방해를 일으켜서 출혈 경향이 심해지거나 또는 생리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우리의 출혈을 조절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트롬복산과 같은 효소작용에 영향을 줘서 생리량이 과다하게 되거나 또는 멈추지 않거나 이미 완경 폐경이 된 이후에도 출혈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여성의 생리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제시했고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의 생리 불순과 생리 과다 그리고 생리통 등은 임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 생리불순과 생리과다, 생리통 등은 배란과 직결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은 남성에서의 불임과 여성에서의 불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가 현재 연구 결과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임 또는 불임에 관련된 연구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여성의 생리불순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접종 이후에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할 만한 여성 생리불순 관련된 부작용은 보고된 바는 없고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임신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혈이 지속되고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또 완경 폐경 이후에 부정출혈이 보고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선 예방접종을 한 곳에 신고를 하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기초적인 산부인과 검사를 진행해서 이것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부정출혈, 생리과다, 생리통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여성 부인과 질환으로서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자궁내막증, 난소염전, 난소 낭종 등의 기존에 숨겨져 있는 여성 질환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